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출애굽,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한 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자, 내가 몇 날 며칠에 너희들을 탈출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유독 주의 종 모세하고 독대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탈출시키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사춘기 학생도 아마 있었을 것이에요. 부모에게 반항하고 또 어른들에게 불순종하고, 그와 반면에 또 믿음이 출중한 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른이 이야기하면 잘 순종하고 이리 가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오고 등등 여러 종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저도 은혜 받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또 못한다, 두 번의 부정의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 없는데 어느 분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얘기는 강한 문법이 들어 있는데 바로 두 번의 부정을 통해서 정말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표현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단어가 다른데, 표현이 다른데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뭐냐면 제게 믿음이 없더라고요. 제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일날 단에 서서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신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속까지 새카만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니?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제 속에 있는 죄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로 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표현, 우리가 삶 가운데 있다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혹은 학교에서 우리가 섬겨 나가다가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표현은 예배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제사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제사드리러 예배드리러 올 때에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데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아멘, 그 믿음이 들어올 때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멘, 잡히지 않은 것, 아직 내게 오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토록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5천여 명이나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전을 짓게 되리라고 상상하셨습니까? 꿈을 꾸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몇 날 며칠에 이토록 아름다운 비전 센터를 은혜롭게 성도에게 주시겠다고 꿈을 꾸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20년이 넘도록 새빵살이하면서 구역 예배 드릴 때에 건물 안에서 음식을 못 들어서 야외에서 예배 드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은 끝에 이리저리 이사하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비전 센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김광신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아멘. 또 한기영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마치 200만 명을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유리하고 방황하고 세상에 어찌 살지 모르는 그런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불러주시고 이 비전센터로 불러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신약성경에 보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친구가 있는데 네 명의 친구가 예수님이 집회하시는 장소에 왔어요. 이미 그 장소가 사람들로 꽉 찼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내린 결정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겁니다. 허락받지도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반드시 내 친구가 낫는다. 아멘. 그 믿음 갖고 그 친구들이 지붕에서 달아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시 묻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환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역시도 교회 재발로 걸어나온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제보다 작년보다 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18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집회나 예배나 가정교회 예배를 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가정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죠? 어떻게 항상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대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말씀이 온 거예요. 인생살이 정말 세상과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매일 부딪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교회 문을 떠나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나가면 부딪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술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조롱당하고 주일날 예배 나와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첫 번째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찾는 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성경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믿음이 큰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돼요. 크든 작든 조금 있든 많이 있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들을 명하여 저쪽으로 명해도 하나님은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 분들을 뵙니다. 사업을 성공하고 신앙생활에도 성공하는 것 같은데 꼭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말썽 피우는 자녀가 있든지, 아니면 지병을 앓든 몸이 아픈 자녀가 있든지, 그게 항상 참 마음의 짐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밝게 신앙생활하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조금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분들의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과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심을 있음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우리가 매어 있는 것,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풀어버리고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들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백세에 난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따라할 수도 없어요.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자식이 많은 중에 한 명 바치는 게 아니에요. 경수가 끊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백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바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아들이 셋이거든요. 첫째? 요놈 사춘기나 말 안 들으니까 바쳐버려? 아이고, 그럴 수 없겠더라고요. 어떻게 난 아들인데. 둘째, 첫째하고 셋째하고 끼어가지고 맨날 엄마한테 투정 부리고 막 그냥 그러는데 이 녀석을 바칠까? 아이고, 이거 어려워요. 늦둥이 셋째가 나왔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바칠 수 있을, 바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 아들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아들을 살려주시든지, 아멘, 이 아들 대신 번제를 삼을 제물을 주시든지,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믿음과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화 불의 전차 실제 주인공 에릭 디델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1924년도에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렸고 이분은 영국의 100m 선수로 나갔어요. 국가대표, 그때 당시에 세계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나가기만 하면 이분은 금메달이 따는 당상이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분 경기 일정이 주일이었습니다. 기도하고 경기를 포기합니다. 예배 갔어요. 신문이 난리 났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자기만 예수 믿는 거야? 조국의 명예는 어디다 두고? 많이 아팠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달아보시고 400m 경주에 나가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때 당시 세계 신기록이에요. 여기까지만 알면은 절반만 아는 거예요. 이분은 중국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합니다. 1944년도에 일본 치하의 감옥에서
뇌정량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분은 메스킴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 한번 주일을 섬기려고 그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매번 섬기는 것이어야 됩니다. 어쩌다 한번 뜨거웠을 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10시 반, 11시쯤 되었는데 갑자기 거라지 위에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한지. 일주일 내내 더웠잖아요. 90도, 100도를 오르락내리는 더위에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부어주시고, 아멘.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가 믿음이 없는 거로, 비가 오면 일부 예배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건 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셔서 이렇게 일부 예배를 섬기시고 30분 1시간을 멀리에서 오셔서 성가대로 섬기시고 찬양팀으로 섬기시고 안내로 섬기시고 주방으로 섬기시고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전쟁을 나가기 전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나 그렇지 않은 아말렉 족속이나 제사 지내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서로 제사 지내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전쟁으로 나갔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를 집전해야 될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사울이 집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전에 계속 드렸잖아요. 번제 드렸잖아요. 제사 드렸잖아요. 한 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소리가 들리나요? 사울이 챙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챙겨놨어요.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챙겼습니다. 그럴까요? 불순종인 거예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순종은 불편해요. 그런데 순종하면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고 어려움도 아울러 허락해 주세요.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면 그것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이란 믿음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순종으로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 몸과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 내가 몸과 마음을 그 말씀대로 옮겨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옮겨나갈 때에 반드시 부딪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악입니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악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창세기 3장에
정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 놀라운 낙원의 땅에서 죄를 져요. 그런데 그 따먹었을 때에 잘 살펴보시면 따먹을 수 있는 의지가 있었다면 따먹지 않는 의지도 있었을 것이고, 할렐루야, 안 할 수도 있는데 해버리는 거예요. 더 강한 표현을 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해버리는 거예요.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불순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역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잘 보세요. 주위의 분들을 잘 보세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룹을 섬겨나갈 때에, 가정교를 섬겨나갈 때에 날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은혜가 넘치는 날이 더 많아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분들이 주일 예배 와서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마음을 열고, 은혜가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와서 점점 섬김의 자리로 모습을 올 때 주의종으로서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아멘. 그런데요, 종종 그 가정교회와 그룹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더라고요. 그 어려울 때에 일부 예배 드리시고 이 말씀을 드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열매 맺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에 어려울 때에 우리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에 기울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십니까? 하지도 않은 말을 옮기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말을 들을 때에 지난번 정필도 목사님 말씀처럼 어려운 일 있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입을 닫는 거예요. 덕을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소식, 그렇지 않은 소문은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지도 않는 거예요. 동조하지도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순종으로 옮기시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사울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귀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붙여 있는 것이에요. 사울이 많은 장군을 데리고 나가서 칼 몇 번 휘둘렸다고 전쟁에 이긴 게 아니에요. 전쟁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질서를 지키고 순종함으로 제사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룹을 섬겨 나갈 때에 어려움이 있어요. 양쪽 그룹을 섬기면 합동 예배가 이제 둘째 주, 셋째 주 있으면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목사님 다 모였는데 빨리 오셔야지, 여기 기도하고 식사하는데. 그런데 그 주에 다른 분들도 챙겨야 되잖아요. 그럼 식당에서 막 저는 찾는 거예요. 두 그룹을 섬기는 목사님들의 그 딜레마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 주를 스킵하면 그 성도님들은 두 주를 못 뺄지 한 달을 못 뺄지 몰라요. 그러니까 식사할 때 그래도 앉아 계시잖아요. 저는 서 있고, 그럼 다니면서 인사하는 거죠. 그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떡할까요? 목사님 그럼 저 장로님이 그냥 기도하시고 식사하시면 돼. 꼭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고 밥을 먹겠다는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럴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고 드시고 순종하시는 거죠. 어려우신가요? 맨날 먹는 밥인데 아침에도 드시고 점심도 드시고 어제도 드셨고 그제도 드셨고 매일 먹는 밥인데 유독 그때에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야 된다. 그 신앙은 제가 알겠는데 기다리는 동안 연세 드신 분은 당이 떨어져가지고요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빨리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지혜롭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시간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느 분의 제사는 받으시고 어느 분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꼭 여기서 성경 퀴즈 낼 때에 이름을 이야기해요. 누구 제사를 받았냐, 누구 제사를 받지 않냐, 그것도 중요한데 왜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한 분은요 양을 드렸어요. 한 분은 가축이 아닌 식물을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셔서 고기는 받으시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분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분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안색이 변하는 걸 보고 하나님 묻습니다. 네 안색이 변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죄가 문 앞에 넘어질 것이다. 거기서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건 삶 가운데 지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형제를 죽일 수 있나요? 예배 드리고 나왔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왔는데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분이 있는 거예요. 제사를 내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동생에게 분풀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분이 참 믿음의 소유자였다면 하나님께 여쭤야만 됐습니다. 하나님,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무슨 불순종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드린 그 제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다면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제대로 다음번에는 제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용서, 이렇게 얘기했어야만 되는데 그 분을 사귀지 못하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사 드리고 나서, 섬기고 나서, 혹은 선교하고 나서, 영적인 일을 감당하고 나서 여러분들을 거절당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인정되지 못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분이 있습니까? 인정받지 못했다, 내 것을 받지 않았다?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면 왜 내가 인정받지 못했는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시기를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히브리서 13장에는 제사의 개념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선을 행한 것과 나눠주는 것이 제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헌물 드리고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것, 이것도 제사요 예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눠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제사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걸 몰랐어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게 과연 예배일까?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양화진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곳에 가면 한 기 한 구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생명을 어둠과 같은 조선 땅에 묻고 간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아니에요. 일가족, 2대, 3대가 묻혀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선교사님들이 미국 본부에게 보낸 편지 중에는 암흑가와 같습니다. 조선의 실태가 절벽가와 같다고 한 기록도 있습니다. 오죽 어려웠으면 의사선생님인 선교사님이 조국 조선에 와서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열악하잖아요. 병이 걸렸는데 예방주사도 없고 의사선생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그 의사선생님 돌아가시고 그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배 아이가 있고 태어난 아이가 우리 조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시고 나눠주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은혜교회 성도로서, 은혜교회 부목사로 섬기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뵐 때마다 머리가 숙여집니다. 쓸 거 안 쓰고 입을 거 안 입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자녀들에게 더 잘해줄 수도 있는데 선교사님 오시면 좋은 곳에 가셔서 모신다고 하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머리가 숙여집니다. 믿음이 있는 분이구나. 순종하시는 분이구나. 왜 어렵지 않겠어요? 들려오는 소식은 다 불황이요 못 살겠다 오는 소식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은혜와 믿음이 있는지 가정교회 가면 뭘 바리바리 싸워가지고 커피도 갖고 오고 빵도 갖고 오고 사람들 먹이고 섬기고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쩌죠? 한 3년 전에 저에게 오신 분이 지나가다 뵀는데 그분은 매일 드시는 게 은사예요. 목자 목녀분들이 몇 년을 섬겨도 식당에 1불짜리 밥을 사시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그분이요 지지난주에 이 트레이에다가 밥을 6개를 담아가지고 가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보았어요. 어떻게 저분이 변할 수 있을까? 그분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저 목자 목녀 섬기는 것을 보고 따라한 거예요. 그럼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끄럽게도 1990년 은혜교회 처음으로 왔을 때에 저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철회 예배 나와서 기도하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게 하고 어느 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영애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같이 신학교 찬양하고 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때는 형제님 제가 기도했는데 형제님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모습이 보였어. 빨리 아멘해. 아멘을 못했어요. 제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저희 어머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사춘기 예민할 때 저희 집 식당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교회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식당, 주일날은 간판 내리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남학생, 동네 여학생들 친구들 많은데 주일날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식당 간판 내리는 거 그거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거 내리고 교회 간판 올려. 왜 교회 간판은 잘 안 올라가는지.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 어머님도 아들아 내가 지금 새벽 기도 끝나고 왔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신대. 빨리 아멘해. 하나님이 많은 사람한테 찬양 인도하게 보여주셨어. 아멘해. 많은 악기가 너를 위해서 절을 하고 있는데 빨리 아멘해. 그때 여러분 아멘하시면 여러분 자녀분들도 축복받는데 저는 그때 아멘을 못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기도로 제가 주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자녀들이 반드시 축복받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순종하셔야 되고요. 할렐루야.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 귀한 가정교회와 또 많은 분들을 섬겨나갈 때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시고 아 그렇구나.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순종으로 섬겨야 되는구나. 내가 나누면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섬기시길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